불안감이네. 이게 정상이네.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내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스트 김경령입니다. 경력은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스트 김미연입니다. 경력은 6개월 되었습니다. 막내입니다. 수족관에서 수종 생물들을 관리하고 사육하고 연구도 하고요. 전시회 등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아쿠아리스트라는 이름은 수종 생물 관리자라고도 하고 수족관 관리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있는 환경들을 자연환경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 환경에서 우리 수종 생물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람을 아쿠아리스트라고 합니다. 보일 것 같은데. 롯데 아쿠아리움에 있는 산호들은 대부분 제 손을 거쳐서 사육이 되고 또 저의 손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호 키우는 게 힘들 때가 있다. 네, 힘듭니다. 힘들 때 있다. 잘 키우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마음대로 되는 걸로.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고 다른 해양 생물도 좋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펭귄이랑 수달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펭귄하고 수달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은데 아니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수달이 펭귄한테 말해야겠네. 좋은데? 수달이 미운 적이 한 번도 없다. 없어요. 오늘 아침도 미워했던 거 아니에요? 물더라고요 애들. 사실 아쿠아리스트라고 생각하면은 수족관이나 동물원 양식장이라고 국한 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연구소들이나 물고기를 사육하는 어느 곳이나 뭐 해양생물을 사육하는 어느 곳이든 다 취업이 가능하고 뭐 작게는 세균을 기르는 것부터 크게는 고래를 기르는 것까지 다양한 직종의 취직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말을 못하는 생물이랑 같이 교감하고 느끼는 것이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수중생물이기 때문에 물속이나 물에 밀접하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게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쿠아리스트는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네, 매우 만족합니다.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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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떡하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다시 말하시면은 빨리 이거 해야 돼. 수산이나 해양생물 관련 전공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이 됐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양식기사나 수산질병관리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아쿠아리움에서는 아쿠아 수의사라는 수의사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와 연계하는 아쿠아리스트 인턴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이 지난 밤에 뭐 잠은 잘 잤는지 뭐 특이사항 없는지 우선 생물 확인부터 하고요. 그리고 먹이 준비를 하고 각 수조의 청소와 방역 등이 실시되고요. 이런 업무들이 거의 주요 업무이고 그 외에도 건강검진과 같은 건강관리도 해주고 있고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생물들을 대해서 공부하려면 아무래도 외국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해외 기관이나 다른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이랑 함께 연구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물 속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물 속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체력 관리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퇴근 후에 헬스장 가서 점점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분발하기. 네. 저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필기 면접은 따로 없고요. 서류 전형이 있고 그리고 면접을 본 후에 그리고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채용 전에는 필기시험이 따로 없는데 채용 후에 전문적인 지식들을 위해서 선배님들이 알려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달 정도 필기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가르쳐준 내용을 그날 저녁에 시험을 치고 집에 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통과 못하면 또 재시험. 보통 통과를 합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대해서 생태 설명회를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그 생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더 준비 많이 했습니다. 면접 준비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정말 아쿠아리스트랑 밀접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전공에 대한 공부나 그리고 다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해주세요. 쉬웠다. 이지한 그런 거였다. 네. 네, 주 5일 근무고 주말이랑 공휴일은 다 쉬지만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주 주말이나 매주 공휴일 이렇게는 쉴 수 없어서 스케줄을 짜서 교대 근무하고 교대로 쉬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가족들이랑 연인들에게 다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연인과의 문제가 없으신가요? 없었어요. 소리가 무섭네. 다? 이거 고장난 것 같아요. 가끔은 아무도 없는 롯데월드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요. 남들은 출근하는 전철을 타고 가지만 저는 놀러가는 전철을 타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생물을 사육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아픈 돌고래가 바다에서 발견이 되거나 거북이가 조난당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해양생물을 구조하러 가기도 하고요. 아쿠아리움 내에서 사육하는 생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심도 있는 연구를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강한 체력이 아닐까. 시작과 끝은 다 체력인가요? 그래서 헬스를. 관찰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생물이 뭐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그런 관찰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매니저한테 불만이 없으신가요? 너무 매우 만족합니다. 네. 불만 있고 그래요? 불만 있어요? 왜? 이거 안 한 건데? 거짓말 나왔어. 포기하지 마라. 넌 할 수 있다.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포기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경험을 미리 해보고 또 다양한 것을 보고 또 다양한 것을 느끼고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제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거였기 때문에 자기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경험을 한 가지씩이라도 더 쌓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쿠아리스트는 해양생물의 공간장입니다. 안녕!